재밌다는 거예요. 신나고 재밌었어요? 제 목소리가 악기가 된 것 같았어요. 맞아 맞아. 오늘 만약 웃음을 하지 못하면 예. 사실은 또 여기서 끝인사를 사실 드리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말씀 좀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냥 아카펠라라는 하나의 음악이 사실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너무 있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아카펠라를 진심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승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해가지고 명예전당에 입성을 합니다. 그럼 많이 화제가 되겠죠? 예. 그 다음 소원은 뭡니까? 3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스타킹 사실... 로고 소원이죠, 뭐. 아, 예. 13개 만들어 놨습니다. 13개? 하나만 선물해 주시겠어요? 하나만? 하나만. 딱 하나만? 하나만? 그러면 제일 약한 걸로. 제일 약한 걸로 하나. 스타킹 로고 소원. 다이아, 이제 마지막 한 번의 무대만을 남기도록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까? 아카펠라로 할 수 있는 장르는 사실 한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요 메들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수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케이.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Turn back time.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손을 뻗어. 네가 떠나간 뒤 매일 나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자꾸 하염없이 손을 뻗어. 너를 사랑한 뒤 매일 잠이 오지 않아. 오빠는 풍각쟁이 오빠는 풍각쟁이 조용히 떡 챙기는 자가친구 언니 제 콩나물 장난해주고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날만 알바 필수 날만 알바 필수 날만 알바 지금 당장 날 봐 날만 알바 필수 날만 알바 필수 날만 알바 날 봐요 돈들에 만들에 나는 취해버렸어 화산벌의 개배 속싸움 관찰 아주 그냥 죽여줘요 짜라짜라짜라 짠짠짠 지난주에 이제 뜨거운 대결을 펼친 끝에 한 표 차이로 변 이솔 양이 1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최연소 프로티스트 변 이솔 양을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들어가. 귀여워. 자, 스타키스타 육성 프로젝트 키워주세요. 아, 우리 미솔이는 우리 아카펠라 우리 언니들, 오빠들 그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플루트 혼자 불잖아요. 한음으로 불잖아요. 그런데 아카펠라 언니 오빠들은 악기도 아니고 입으로 소리를 내시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도 저만의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아카펠라 언니 오빠들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네. 기운도 없고? 안 돼. 우리 미소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미소리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분이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어요. 꼬미남 팝 피아니스트 소개합니다. 신지호!